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보시면 지금 신당역 사건 있잖아요. 여자 역모원이 이제 스토킹 당하다가 살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성 혐오 사건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진영이 있고, 그리고 여성 혐오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다, 이거는. 이 범죄 살인 사건으로 부르면 되지 않냐. 왜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붙이냐. 붙여서 모든 남성들이 다 잠재적 가해자가 된것 같이 하냐. 뭐 이런 이제 의견 충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 회피하십니까? 어떤 걸 회피하고 있죠? 뭘 회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결정해볼까? 영어로 미소진인가? 그 네. 단어를 혐오로 번역한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혐오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잠시만요. 미소진이잖아요. 미소진이. 근데 원래 미소진이가 어원이 뭘것 같으세요? 그 여성에 대한 혐오, 멸시, 뿌리 깊은 편견? 여성 차별주의? 네. 그게 좀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번역하면서 여성 혐오로 번역한 다음에, 혐오라는 개념을 쓰는데, 편견, 성차별, 뭐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네, 편견. 성차별. 그렇게 번역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혐오는 굉장히 센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같은 거 혐오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바퀴벌레 보면 막 이렇게 문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도 안 해요. 바퀴벌레랑 그 성관계 가지려고 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모기 왜 혐오.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모기 혐오, 모기 혐오. 모기 혐오. 모기 보면 진짜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혐오는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네. 박멸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싫어해서. 보면 막 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아해서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혐오. 그러니까 혐오라는 감정 자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긴 한데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에요. 아예 상대를 알고 싶어지지도 않게 구역, 알고 싶어 만들거든요. 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접근도 안 하려고 그래. 스토킹이 불가능한 네, 거네요. 공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거를 여성 혐오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이 단어를. 뭔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여성 애매해요. 편견,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쪽으로 이제 붙이는 게 맞는 거죠. 이 번역하면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혐오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성 혐오라는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갖다 써요. 그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을 차별하는 집은 많아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쵸. 딸, 아들 뭐 이럴 때 남녀 차별하는 집은 많았죠. 그럼 아버지가 딸 혐오자예요? 여성 혐오자? 여성을에 대한 어떤 폄하, 비하의 감정을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별적 차별지를 관념이 있는 거죠. 우월주 보는 거죠.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좀 덜하니까 좀덜 대접받아도 돼. 라고 생각해서 차별하는 거지 자기 딸을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배자 같은 경우에도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혐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차별주의나 우월주의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의식은 교정 가능하죠. 설득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혐오는 교정 불가예요. 교정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바이트를 내가 혐오하는데 언제부터 좋아해라 그러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교정 바뀌지 불가라고요. 않네요. 혐오라는 개념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게 너무 남발해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막 갖다 붙이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라는. 그럼 그 스토킹 살인 범죄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병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나는 이 여자를 너무나 좋아한다.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다. 소유욕과 지배욕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그리고 정복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얘한테 잘해줬는데 나한테 대응을 안 해준다. 얘는 실제로 자기가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착각을 해.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한테 좋아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또 뭐, 믿어요. 튕기는 거다, 막 이런 얘기 예,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해요. 어쩌다 지나가면서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면 날 좋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은. 그렇죠. 망상에 빠져 예, 망상에 사는구나. 빠져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집착하고 과도하게 그 여자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도 인연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사랑을 안 줘? 너는 배신했으니까 나를 언제 뭐 사랑한 적도 없지만 죽어 마땅해. 이렇게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스토킹은. 이거는 사회 병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의 표현이죠. 따라서 여성 혐오 때문에 죽인 게 아니죠. 근거로 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이런 스토킹 범죄나 살인 사건이 대부분 남성들이 일으키는 범죄다. 여성이 일으키는 범죄도 일부 있긴 하지만 너무 극소수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여성 혐오 사건으로 일반화하는 게 맞다. 그래야 성격이 규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명확한 명칭. 근데 저는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붙이는 순간부터 갑자기 성격이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잘못 얘기된 얘기죠. 네.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볼 수 없죠. 예전에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네. 그건 굉장히 명확하게 여성혐오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작위 일반인을 네. 대상으로 한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남자가 들어왔을 때는 피하고, 근데 여자가 들어왔을 때 죽였고, 네. 뭐 본인이 진술을 하기도 했고. 여자한테 무시당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이 미워서 아무나 죽일라 했다. 이게 여성. 그게 여성혐오예요. 그게 그 정도면 총기를 난사하는데 여탕에 가서 쐈다든가 여자들만 있는 데 갔었다. 이게 여성혐오거든요. 네. 무작위로 쐈다는 것은 여성혐오가 아니에요. 네. 그건 인간혐오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뭐 여성 혐오도 있겠다 싶겠지만 사실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정부에서는 스토킹 사건이 훨씬 더 범위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이해가 딱 네. 되고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되는 이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성 혐오 사건으로 합시다 하니까 갑자기 대안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대안은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이죠. 여성의 힘을 높여서 남자가 하면 잘 쓰는 조물주 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조물주를 죽이든가 뭐 이제.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남성인데 남성 여러분 스토킹 범죄입니다 막 이런 식의 발언을 막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남자들한테 호소하는 이거 스토킹 범죄니까 하지 말아라. 니네도 범죄자는 아니지 않냐? 그럼 빨리 여성들이랑 연대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남녀가 이게 갈라져 있는 거지 지금? 남성이 여성한테 지금 연대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남녀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정신적 파탄이 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한 사람과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문제이죠. 네. 남녀 문제가 아니라 여자도 반사회성을 가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계곡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 그렇죠. 케이스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남성 혐오입니까? 남성 혐오가 아니죠. 그건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죽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때문에 죽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던데 거기에 건강하지 않은 욕망들이 개입되면서 병적인 사랑을 하다가 죽이는 경우가 또 많고요. 치정, 뭐 소위 이제 치정살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혐오 범죄가 아니에요. 개인적. 남녀 혐오는 네. 특히 더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증오, 애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조리 그렇게 다 이제 예를 들어 여성이 죽으면 모조리 여성 혐오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위험이 있어요. 물론 이런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범죄들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구조 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아주 많고요. 그런데 이걸로 아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에게 그게 공감되네요.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 사안을.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성의 어떤 피해 의식이 더 강조되고 강화되고 오히려 여성들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좀 우려스럽기도 해서 오늘 얘기 좀 했습니다.